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앞서 인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하 수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. 이 보도가 나간 지 사흘 만에 인천시 장애인체육회가 문제를 인정했습니다. 백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소속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때는 중앙가맹단체에 의견을 묻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. 하지만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9월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등 4곳을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.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체육회는 규정 해석에 오해가 있었지만 관리단체 지정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인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절차가 하나가 누락됐다는 게 대장체와 저희 간의 그 이견 사항입니다. 그래서 절차만 다시 중간에 준용을 하면 뭐 관리 종목 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인천장애인체육회는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. 수영연맹 등 3개 단체에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. 이에 대해 수영연맹은 관리단체가 해제된 건 다행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인천장애인체육회의 전문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.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자기네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거거든요. 복귀시킨 거는 환영할 일이죠. 인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규정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며 제대로 절차를 거쳐 수연연맹 등 단체들을 관리단체로 지정할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TBS 백창은입니다.